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전 드라마쟁인데요. 전 사실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말이 많은 편이에요. 감정이입을 되게 많이 해. 옆 사람한테 어머 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말했죠. 그래서 이제 누나가 도망간다고. 의학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항상 영어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냥 여리따고 하면 되는데 삐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폭통이라고 하면 되는데 앞도 없는 팬이 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아, 저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싫더라고요. 왠지 한국말을 쓰고 싶고 영어를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거야. 꼭 뭐 못한 애들 보면 이상한 거 집착하잖아요. 제가 딱 그 꼴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의대 가니까 자꾸 이상한 거 집중하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공부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던 친구들한테 했던 이야기들을 되게 미안하고 지금도 조금 사죄하고 싶어요. 그럼 댓글 달던데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비트코인 주식 학자금이 물려가지고 많이 해줄 수 없다면 밥 정도는 한번 사줄게 얘들아 미안하다. 본과 1학년 2학년은 어떻게 지나갔는데 본과 3학년 때는 조금 문제 생긴 거죠. 본과 3학년 때는 이렇게 가운을 입고 교수님 뒤에 말끔하게 서서 쫙 서고 따라다녀요. 이렇게 따라다니다 교수님이 이 환자는 어떤 환자니? 라고 하면 제가 아 이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본과 3학년의 룰이에요. 룰. 실습하는 첫과로 돈 거예요. 실습을 처음으로 한 건데 이제 외과로 들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교수님이 되게 친해지면 자상하고 좋은 교수님이라 들었는데 저는 별로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친해지고 그런 사람이 잘 못 돼요. 그래서 저랑 되게 서먹서먹 관계고 좀 무서운 교수님으로 남았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제 제발 오늘은 나한테 질문하지 마라. 하지만 뭐 어림도 없죠. 질문을 하게 돼 있고 또 제 타이밍이 왔으니까 지금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닥쳐 보면서 아까 환자 너 환자지? 어떤 환자지? 이러시는 거예요. 환자 파악한 거 말해봐. 이러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원한 거 대충 이런 거예요. 네, 교수님. 85세 남자 환자 코닥터님으로 CC 앱도널 페인입니다. 상기 환자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 3시간 전부터 발생한 RUQ 앱도미널 페인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양식이에요. 근데 저는 왠지 한국어를 사용하고 싶고 첫과여가지고 그 양식에 제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원했던 게 앞에 예시였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네 교수님 그 85세 남자 환자 코닥터님이시고요. 주 증상은 그 배가 아프다네요. 복통입니다. 근데 이 환자가 말이에요. 배가 좀 아프다고 했고요. 새벽부터 아프다고 했고 3시간 전부터 아팠대요. 그리고 내시경을 최근에 했는데 내시경 결과는 괜찮았는데 내시경 한 뒤로 아프다네요. 아 그리고 딸이 좀 따로 살아가지고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전 좀 맞아요. 교수님이 약간 당황을 했어. 이 사람이 말이죠. 뭐 생각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레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인지가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약간 멘붕이 와요. 이건 정상 범주이고 예상할 수 있는 예측치가 있는데 이걸 벗어나게 되면 사람이 약간 뭐지?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교수님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 거기 엘리베이터였는데 정적이 딱 흘러요. 여기 있으면서 옆에 이제 동기들은 참고 있어. 이미 동기들은 이미 웃고 있어. 이러고 있고 웃겨가지고 이러고 있고 교수님이 처음 듣다가 야 뭐하냐? 이러더라고요. 교수님은 살짝 멘붕 왔다가 슬슬 화가 나는 거죠. 얘 뭐지? 얘 왜 인계 안 받았지? 얘 윗년차가 누구지? 걔네 불러야 되나? 이렇게 해서 점점 화가 나면서 야 뭐하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슬슬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저도 이제 느낌 오는 거죠. 슬슬 조용히 하자. 전 좀 맞아요. 그 엘리베이터 한층 내려갈 때마다 그 정적이 점점 길어지면서 좀 불편했어요. 사실 이 양식도 틀렸고 의학용어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걸 제가 너무 길게 표현을 했어요. 이 교수님은 20년 넘게 익숙했던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어가 있고 의사들께 통용되는 의학용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해야 의사들이 들었을 때 아, 이 환자 이런 환자구나 라고 그려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이 환자 무슨 환자인데 이게 지금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의사들끼리 소통을 해본 적이 또 없고 미숙했죠. 그래서 많이 혼났죠. 그래서 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너 인계 누구한테 받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윗학년한테 받았습니다. 그래? 데리고 와. 야, 너 인계 데리고 와. 이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1년을 쉬었거든요. 그래서 윗년차가 제 동기였어요. 전 좀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선배들 호출했다면 아 되게 철렁했을 텐데 윈던차가 마침 동기였어. 그래서 전화했죠. 형 그 나 그 교수님 있잖아. 형 오래. 형 미안 해가지고 그 형한테 미안했죠. 커피 좀 샀죠. 네, 의사들은 전달 양식이란 게 있습니다. 양식대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의사들끼리
딱 이야기를 하고 의사가 들었을 때 아, 이 환자구나라고 딱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환자를 파악한 속도 빨라지겠죠. 그러면 환자를 위해서 치료도 빨라지겠고요. 그래서 이 양식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의사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전 세계 의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우고 오신 분들이 또 알려주다 보니까 영어를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는 의학 교과서 다 영어잖아요. 진단명이랑 이런 거 다 영어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잘난 체 하려고 영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이 돼서 영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상대방이 못 알아먹기도 하고,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RUQ 페인도 RUQ 앱도미널 페인도 우상복부 복통인데, 우상복부라고 하면 약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도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RUQ 페인이라면 아 여기구나 라고 바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요새 국가고시, 의사 국가고시 실기에는 진료 파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과 대화를 해서 모의 환자분들과 진료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환자분들이 의사가 너무 잘난 체를 한다거나 영어를 너무 많이 쓴다거나 혹은 자기한테 질병을 이해시키지 않았다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가 페일이 돼요. 그래서 의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환자와 의사 간의 대화가 많이 그래도 조금 간극이 줄어들고 있는 편이라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의사 선생님과 진료를 본 다음에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말하세요. 저 잠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좀 설명 좀 쉽게 해주시겠어요 하면은, 이 의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의사처럼 말을 한 거죠. 의사들끼리 대화하듯이 한 거죠.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됐으니까. 근데 그 말 딱 들으면은 아 환자분들이 이걸 모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잘 몰라가지고 의사분들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 여기를 모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여쭤보시면은 잘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잘난 척 하는 의사들도 있겠죠. 하지만 요새 의사들은 보통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그걸 고민을 많이 하고 연습이 돼 있는 상태니까 말씀해 주시면은 보통 쉽게 설명을 많이 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